네. 여기는 제가 사진으로는 광고를 했는데, 영상은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,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현재 여기는 계약은 안된 상태고요. 1.5룸입니다. 1.5룸이고,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고요. 전세도 안 됩니다. 월세만 가능합니다. 월세만. 원룸 화장실 치고는 조금 공간이 있는 편이네요. 저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요. 여기 세탁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여기 주방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? 이 정도 공간이 있네요. 거실 겸 여기 에어컨은 이쪽에 달려 있고 여기 냉장고 이렇게. 그리고 여기가 방입니다. 이제 방. 굉장히 넓은 방인데 저 바닥 청소가 안돼 있나? 제가 지금 신발을 벗고 있는데 1.5룸입니다. 여기 보면 여러분들 크기 가늠이 잘안 되시면 여기 지금 옷장이 하나 있고 수납장하고 책상 있잖아요. 그리고 옷장이 하나 또 있죠? 옷장이 현재 두 개입니다. 두 개에다가 공간이 또 이만큼 남아서 옷장이 여기에 두 개까지도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개는 충분히 들어가고 두 개는 좀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. 방이 굉장히 큽니다. 1.5룸이고 가격은 8,040입니다. 8,040. 7,000에 50도 되고요. 6,000에 그럼 얼마야? 6,070인가? 아무튼 1억 2천 기준인데 여기는 보증금 뭐 1,000만 원당 요즘에 월세면 5만 원 다운 이렇게 해주는데 보증금 1,000만 원당 월세 10만 원 다운 이렇게 해주십니다. 그래서 8,040. 8,040이 보증금 가장 높은 금액대고 월세는 가장 낮은 금액대입니다. 대출은 되지 않고요. 길이를 한번 재 볼게요. 어우, 저기 걸리네. 여기서 이렇게 할까? 8m 60입니다. 8m? 맞죠? 네, 맞아요. 8m 거의 70이네요. 8m 70. 원룸에서 8m 70 길이가 나오는 방이 몇 개나 있을까요? 물론 1.5룸이긴 합니다. 그리고 3m가 조금 넓습니다. 3m 한 5?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위치는 패션문화의 거리라서 여가고도 가깝고요.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출이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여기는 혼자 살기에는 방도 크고요. 가격도 좀 부담되기 때문에 2명, 2인이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예전에 몇년 전에 여기 살았던 분도 2인이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쪽에 뭐 소파 두고 방에 또 옷장이 기본 두 개가 돼 있고 옷장 말고 옷장 외의 길이를 재볼게요. 남은 공간 여기 옷장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거의 1m 60 가까이 됩니다. 이렇게가 1m 60의 공간이 더 남습니다. 요 방의 크기만 한번 재볼게요. 요 방의 크기는 4m 64에 3m 7입니다. 거의 방 크기만 이 정도입니다. 방 크기만. 주방 공간은 방이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. 해서 요거는 보증금 조율이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8,000에 40까지는 얘기를 해놨고요.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. 1억에 20 해주면 땡큐긴 한데 그 이상은 아마 임대인이 뭐 보증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서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로.